권영택 경기도의원,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? 레알패치 이지용 기자? 안녕하세요. 아, 예. 레알패치 이지연 기자입니다. 기자요? 그런데 왜... 이 아파트에 도의원이 살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? 아, 그러니까... 아, 이 동네 누가 사는지 그게 왜 궁금한데요. 아니, 기자면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사생활 그렇게 막 캐묻고 다녀도 돼요? 네? 근데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여기저기 댕기려면 몸이 약간 상하는 게 아니겠다. 그죠? 네, 뭐 그런 직업이기는 하죠.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, 고객님. 고객님이요? 이제 들어오는 거니? 네. 들어가자. 아, 쌤!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. 이 조례 개정 쉽지 않네요. 뭔데 또? 이게 장애아동 부모단체를 찾아갔는데 화내시더라고요. 차별한다. 이제는 아이를 다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다시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게 듣고 보니까 좀 차별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. 아시잖아요. 그런 뜻 아닌 거. 이 조례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목적이야. 내가 그때 이 조례가 혹시라도 우리 지우를 염두에 둔 조례로 비춰질까 봐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안전시설 부분을 놓쳤어. 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. 내가 놓친 부분.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고. 그런 의미에서 난 이 조례 개정 응원한다. 쌤. 그러니까 잘해봐. 나 먼저 들어갈게. 차별은 없고 차이는 있게. 아, 쌤! 같이 가요! 이 아줌마 뭐야. 나도 이걸 왜 네 개나 들었어? 쌤! 야, 쌤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.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. 정희찬, 놀이터 가자. 누나, 놀이터 가기엔 너무 늙었다는 생각 안 해? 뭐? 늙어? 이거냐? 그럼 어쩔 수 없지. 그냥 지우랑만 가야겠다. 지우? 지우도 간대?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하셨어야죠, 누님.
원석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까지 수없이 다듬고 다듬는 것처럼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. 더 많은 도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도민의 삶을 밝게 비춰줄 보석 같은 조례가 만들어진다. 예쁘게 다듬었네. 뭐야? 야,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. 뭐 어디 가는데? 오늘 나오는 날이란 말이야. 빨리. 뭐가 나오는데? 왜? 아, 빨리 가봐. 가봐. 아니 여기 뭔데? 기다려봐. 저기 나왔다. 더럽게 씨. 아쉬. 아 뭔데? 왜 그러는데? 아니 내가 얼마 전부터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다영이 같단 말이야. 응? 다영이? 어. 다영이가 아빠가 사줬다고 맨날 입던 그 티셔츠잖아. 어, 맞네.